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핵심적인 내용들 몇 가지 추려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급등할 수 있는, 자, 이번 주 보셨죠? 카메라 관련주들 급등 나왔고, 그죠? 자동차주들 멋지게 달렸습니다.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모습들이었는데, 자, 이번 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도 시장의 핵심적인 트렌드 한번 저하고 같이 잡아보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프라인에서는 이렇게 강연회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또 만나 뵙고 있습니다. 모처럼 또 부산까지 가서 강연회를 진행을 했고, 또 많은 분들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평상시에는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하기, 좋아요,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상로의 텐텐베거 매일 오후 1시 30분에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트렌드 반드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카카오톡 채널을 검색을 해보시면 엄청 많이 뜹니다. 근데 이게 다 불법 사칭 채널입니다. 저희는 따로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런 곳에 돈 보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번 달도 베스트 파트너로 선정이 됐는데 다시 한번더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한국경제TV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영상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궁금한 거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런 데 가입하지 마시고, 유튜브나 또는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겠는데, 지금 이제 뭐, 자동차주가 이번 주 크게 급등했고, 우리가 이제 자동차주, 자동차 부품주, 자, 핵심적인 내용들, 말씀드렸다, 그죠? 인도 법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네시스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전기차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미국 조지아, 엘라바마. 지도 보면서 우리가 85번 고속도로 타고 올라가는 것까지 같이 봤다, 그죠? 몽고메리에서 애틀란타까지 이어지는 85번 고속도로 타고 올라가는 길. 거기에 회사가 있는지 여부까지. 자, 그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네 가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오늘 다 급등 나왔고. 자, 그렇게 움직이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저 PBR도 있기 때문에 올랐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좋아서 올랐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딱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바로 도요타입니다. 도요타. 이번에 도요타가 전 세계 국민, 전 세계인들을 속이는 양심 없는 기업이에요. 내버렸습니다. 도요타가. 자, 그런데 왜 이게 땡큐 도요타인가? 자, 과거에, 잘 보세요. 2008년도에 보면, 2008년도에, 재밌는 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주가 추이를 잠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현대차를 주가 추이를 보시면, 2008년도에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어요. 2008년도에. 자, 이때, 엔화가 얼마냐면, 엔화가 75엔, 70엔입니다. 지금은 뭐, 이때 엔고, 엔고. 이때 이슈가 뭐냐? 일본 차들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다. 그리고 미국을 진출했던 것이 이 시기입니다. 2008년도. 자, 또 있어요. 이때 이슈가 나왔던 것이 환율입니다. 이게 2008년도 상승입니다. 에이, 대표님, 현대차만 그럴 수도 있지요. 자, 보십시오. 자, 기아. 기아가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올랐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뭐, 오늘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공통적인 사항들을 보유하고 있는 뭐 대원광업. 2008년도에 이만큼 올랐어요. 자, 그리고 오늘 PHA. 과거 평화 종목이라 했다, 그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종목. 이것도 이만큼 올랐습니다. 자, 현대 위아. 아, 현대 위아는 이때 없었고요. 현대 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자, 그리고 지금 보면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오늘 서현이 의아가 또 주인공이었죠. 서현이 의아가 예전에는 뭐였냐, 서현이었거든요. 한일이와. 근데 이게 분할을 해서 서현과 서현 이하로 나뉘었습니다. 그전에는 한일이와였습니다. 주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어요. 그때. 자, 그리고 앞에 헤드라이트, SL. 자, 똑같이 2008년도 올랐고, 그다음 성우 IT. 그죠? 성우 IT 2008년도부터 이만큼. 자, 여기에 방금 말씀드렸던, 아, 한 개 더 있다. 화신. 자, 요 기업이 똑같은 시기에 올랐습니다. 여기 말씀드렸던 기업을 하나라도 내가 매매하고 있고, 하나라도 보유하고 있고,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 잘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이 기업들이 2008년도에 현대 기아차가 바뀌면서 주가가 저만큼 오를 때 키워드가 일본, 미국, 환율입니다. 자, 이번에도 얘기 나온 게 뭐예요? 미국의 2024년, 2025년에 공장 자동화, 어디에? 조지아에. 자, 그게 첫 번째 이슈다, 그죠? 자, 두 번째 이슈, 환율이 들어왔어요. 자, 오늘 터졌습니다. 도요타 문제. 일본까지, 일본 이슈도 붙어버렸어요. 이거는 무조건 들어간다 봐야 돼. 이게, 뭐, 오늘도 보면 우리 회원분들 안에서도, 대표님, 어떡하죠? 기아차 이만큼 너무 많이 올랐는데, 매수 8만원인데,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거 대형주 이만큼 올라서 불안한데, 걱정하지 마세요. 코로나 버금가는 충격, 일본 도요타 쇼크, 도요타 조작 파문.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이 더갈수 있습니다. 자,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단기로 보셔도 돼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길게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 자동차 부품주들 반드시 보셔야 되고, 우리가 미국 지도를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미국 지도를 보시면, 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미국 조지아로 가볼게요, 우리가. 빠르게. 아이고, 왜 이래 느리냐? 미국 조지아로 가보시면, 어이구, 조지아. 저게 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있네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몽고메리에서 애틀란타로 이어지는 여기가 85번 고속도로거든요. 보이시죠? 우리나라 경부선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 경부고속도로 이런 거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 길에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가 엘라밤하고 여기가 조지아입니다. 근데 이 길에 있는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폭스바겐, 도요타, 니산, 뭐 벤츠, BMW 여기에 다그 협력 밴드 업체들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업체들이다 보니까 결국 도요타 사태나 일본 기업들이 저런 부분에 대해서 반사이익이 누가 들어온다?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다 들어오는 겁니다. 다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지금 현재 저는 자동차주들은 한 종목 정도는 반드시 보자. 장타를 치더라도 무조건 이쪽으로 하는 것이 좋다. 자, 그리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주는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저 PBR주가 이번 주에 상당히 강세를 좀 보이는 한 주였는데, 우리가 이저 PBR 관련된 기업들이 저 PBR이라고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 또는 이제 주주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 같은 이런 것들 지표로 나타낼 때 이제 ROE가 좋은 기업들, 요걸 같이 보셔야 돼요. 지금 건설주들이 PBR이 얼마냐? 0.2, 0.3 정도 나옵니다. 태영건설 0.2거든요. 지금. 자, 주가 추이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태양건설이 지금 보면 0.2배 정도 수준이고, 우리가 HD 현대산업개발, 현대 아이파크, 자, 요게 0.23입니다. 자, 근데 이런 기업들은 PBR이 낮다고 해서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최근에 건설 경기가 나쁘니까요. 그죠? 우리가 이제 PBR 안에는, 우리가 순자산 가치 안에는 매출 채권도 포함되어 있는데, 요즘은 그 매출 채권이 옛날로 치면 어음입니다. 근데 그거 어음은 예전에 어음을 돈으로 바꾸지 못해서 우리가 IMF가 이루어졌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매출 채권이 빠르게 돌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 PF가 지금 분양이 제대로 안 되니까 건설주들이 쉬운 흐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 PBR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무작정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심사숙고를 해서 봐야 되는데, 최근에 잘 나가는 PBR, 저 PBR 관련된 기업들은 은행, 보험, 뭐 이런 쪽이 잘 가는 이유가, 이런 쪽은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은행주보다는 보험 쪽이 낫습니다. 자, 보험 쪽이 왜 낫냐 하면 손해율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건강보험에 대해서 보장이 축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화재보험이나 생명보험사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앞으로도 좀더갈수 있다는 의미로 봐야 돼요. 나는 아무 보험사나 대응하기 좀 힘들다 하시면, 우리가 뭐 보면 이제 삼성생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는 조금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중장기 관점에서도 빠질 때마다 담아가는 거는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봐요. 그리고 대형 사안에서 지주사로 또 봐야 되는데, 지주사는 왜 봐야 되냐면,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가치가 좀더 높게 평가해 줄수 있는 단계가 올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주사 모멘텀 안에서 우리가 또볼수 있는 것들이 이제 롯데지주 같은 기업들이 다시 한번 더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단계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이제 삼성물산도 단기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조정에 대한, 급하게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을 얼마 정도까지는 볼수 있냐면, 한 14만 원 선까지는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요 자리가 밑으로 다시 한번 내려온다면 그때 재공략해 보시는 전략도 저는 괜찮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또 지주사로 본다면 포스트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주사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그런데 거기에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한다면 더블 모멘텀이 될수 있는, 그리고 3월 달에 최종호 회장이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언론에서에 대한 상당한 이슈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지주사 안에서는 포스트홀딩스가 가장 가격적인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에 놓여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SK도 좀 중요하죠. SK 같은 것들. 근데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그거는 조금 감안해서 저 PBR주들은, 조금은 안정적인 매매를 좀 원하신다면 조정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급하게 쫓아갈 필요는 없다. 대형주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꼭 명심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AI는 끝났나? 글로벌 흐름은 그래도 확대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이, 네이버를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I라는 것이 확대가 되면서 대만 증시가 신고가, 일본 증시 신고가, 미국 증시 신고가, 독일 신고가, 유럽 신고가 갔어요. 자, 이 신고 갔던 곳들의 특징은 첨단 산업을 한다는 것과 선진국이라는 것. 자, 그러면 이런 AI에 대한 돌풍이 결국 신고가에 만들어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AI에 대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쪽이 쉽게 꺼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대한 조정은 물론 뼈아프고 깊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게 대형주 안에서는 네이버거든요. 네이버가 이번 매출 구조가 발표가 되면서 얘기 나왔던 것이 하이퍼 글로벌을 좀더 확장시키겠다. 그리고 AI 광고 검색 기능을 좀더 확대하겠다. 디스플레이 광고 분야를 좀더 넓히겠다. 이런 얘기들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 웹툰도 있다. 그죠? 그럼 지금 현재 네이버에 대한 가격대도 충분히 지금은 저렴한 가격대다.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네이버가 움직이나 또 카카오도 함께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단기보다도 조금 스윙, 한달 내외라든지 중장기로 볼수록 좀더 수익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월봉상에서 주가 상당히 많이 빠져있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더긴 시간을 두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이 간다는 것은 그 외에 생성형 AI 관련된 기업들, 최근에 많이 빠졌던 것이 보면 이제 우리가 이스트 소프트나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20일선 밑으로 내려와 있는 단기
단계이지만 이런 것들 여기서 한번 강하게 다시 한번 더 쳐올릴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한글 컴퓨터가 보면 강하게 반등을 좀 붙이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이스트소프트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여지는 가지고 있다. 이 외에도 생성 AI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최근에 보면 이제 라운피플이나 이런 것들도 단기적으로 또 240선 밑으로 내려와 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시세를 다시 한번 붙일 수 있는 단계니까 최근 시장은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을 다시 한번 해보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보면 HBM이나 또는 AI 반도체 관련된 이슈, 그래서 장비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는데 몇 가지만 좀 보면 TSK홀딩스가 보면 요번에 SK하이닉스가 미국의 인디애나주에 이제 후공 그 첨단 패키징 공장이라. 근데 이제 그 패키징 후공정 관련된 업무를 좀 담당할 수 있는 기업들이 PSK 그룹이에요. PSK가 글로벌적인 점유율로 따지면 한 2에서 2.5%까지 나오는 기업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입니다. 그래서 이 PSK 홀딩스도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더 가능하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HBM 얘기 나오면 이제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에 대한, 물론 윗꼬리가 조금 달리긴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저는 좀 시도를 해볼 거라고 봐요. 고점을 다시 한 번 더 출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이제 DIT. 요거는 이제, 꾸준하게 이제 이슈는 좀 될 수 있는 기업입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가 좀 더 약진할수록 이 정도 반도체는 좀 알아놓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조금 알아두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볼 수 있는 쪽이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최근에 가상화폐가 다시 또 6천만 원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연출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STO라든지 또는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해가지고 종목에 대한 움직임도 살아있다 봐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최근에 이제 IT센으로 크게 수익을 봤잖아요. 그죠? 오늘 시장에 또 K옥신 이런 것들도 이제 움직임은 나오지만 요거를 지금 또 달라붙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향을 좀 잡으려면 차라리 이거 공통 분모로 가상화폐라든지 또는 STO 이런 것들에 대한 스타트업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쪽이 또 벤처 투자 기업들입니다. 그럼 이제 에이티넘 인베스트나 이런 것들도 보면 한번 또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위치까지 그림을 좀 만들어 놓는 느낌이 강해요. 이런 쪽에 대한 기업들이 지금 시세가 그냥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보면 뭐 대성창투나 SB 인베스트나 자 그리고 앞서 이제 에이티넘 인베스트 요거는 좀 기억을 하고 보자. 한 가지 더 본 다음에 HB 인베스트먼트 이런 기업들은 지금 조금씩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제약바이오 안에서 요즘 이제 SD바이오센서 이런 것들은 이제 바닥에서 이제 돌려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최근에 또 진단 관련도 AI 얘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 SD바이오센서나 시젠지온도 대표적인 기업들은 기억을 하면서 트레이딩으로 함께 해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 주는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뭐 지금 보면 지난주 카메라 관련해가지고 좀 하이비전 시스템 말씀드렸던 게 또 한 주간 또 상한가를 봤습니다. 그렇죠? 상한가를 가면서 상당히 주가가 또 강하게 또 오른 모습이 나타났고 나무가도 그랬죠. 나무가도 상당히 뽑아내는 모습들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자동차주들 특집도 많이 했는데 그 자동차주들이 다들 뭐 날아가면서 좋은 또 움직임을 또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개별주들 좋은 종목군들 말씀을 드릴 테니까 방송 반드시 참고하셔가지고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잡아가시면서 따라 모으신다면 누구나 다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매일 또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나오지만 우리가 앞서서 이제 바닥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어제는 또 자동차주에 대해서 또 특집으로 또 진행을 했어요.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오늘 대부분 다 급등 나왔습니다. 이 자동차주는 그 전에 3일 전에 했던 내용들이니까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꼭 참고하시고 매주마다 나오는 하이비전 시대 여기서 소개해드렸던 기업이죠. 이런 영상들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와 종목군들 잡아가시고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많은 입소문도 내주시고 좋은 내용, 좋은 응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 주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나가오는 내일도 즐겁게 한주또 주식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